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아, 김복준의 사건을 해 부산 토크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교수님. 자, 대한민국 최고 범죄 예방 프로그램 사건을 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와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민 김준호입니다. 네. 10월 21일 해운대 메가파크에서 진행되는 예, 우리 김복중 형사님의 사건 의뢰 네. 토크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복중 교수님의 토크 콘서트 너무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가 44만 3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 그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콘서트 대박 날것 같습니다. 예. 자, 토크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축하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하는 박중훈입니다. 김복준의 사건 의뢰 부산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김복준 교수님하고는 제가 영화에 관련된 일 때문에 경찰 일, 수사에 관련된 일을 취재하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한번 만나게 되면서 그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그 김복준 교수님, 김복준 형님을 뵈면은 늘그 피해자와 함께 울고 또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수사를 늘 하셨다고 해요. 그런 면이 그참 정의감 넘치는 분이라서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이상혁입니다. 경성살인사건 저자 김복준 교수님의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하는 사건 의뢰 토크 콘서트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준 교수님, 화이팅! 토크 콘서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매기명장 이상훈입니다. 우리 김복준 형님의 토크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장미화입니다. 메가박스에서 유튜브 토크쇼를 한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났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함께 동참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불러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준 교수님의 사건을 해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동네경찰서 형사과 안민수 경사입니다.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1일 해운대 메가박스에서 개최되는 김복준 교수님 사건을 해 부산 콘서트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근무하는 경감 임종열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토크쇼이니 더욱더 축하드리고 부산 시민과 특별한 시간 설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복준의 사건 의뢰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청 교육계장입니다. 우리 뜻깊은 경찰의 날, 우리 김복준 선배님의 사건을 해 부산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멀리서 후배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김복준 선배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준 준비된 퇴직 후 인생도 경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님, 사랑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기장 김대규 경장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영원한 형사 김복준 선배님의 사건 의뢰 부산 해운대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이고 유익한 해운대 토크 콘서트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선배님, 건강하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중앙경찰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감위원입니다. 김복준 교수님, 멋진 토크 콘서트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건 의뢰 구독자 여러분,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근무하는 박중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찰들도 찐팬이 많은 사건 의뢰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라며 구독자 100만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장선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메가박스에서 김복준 사건 의뢰 토크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 아내는 김복준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왕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김복준 가운데 있는 복복복 다 받으시고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김복준 선배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준 교수님. 저는 경기 남부청 과천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정민경입니다. 제가 그 취미로 가죽공예를 하고 있는데요. 공방에서는 김복준 교수님의 사건 의뢰 방송을 보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바느질을 하는 가죽공방입니다. 자, 여기 이 많은 가죽공예 회원들이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산 콘서트를 축하해준다고 하셔가지고요. 같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화이팅! 아, 여기도 한 분 계시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경찰청 홍보계장 양문상입니다. 김복준의 사건 의뢰 부산 토크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의리입니다. 의리로 똘똘 뭉친 김복준 교수님과는 정말 딱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부산 토크 콘서트 대박나시고 현재 44만 구독자 확보하고 계신데 100만 찍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복준 형님이 부산에서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신다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 의뢰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아직 구독 안 했다고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네. 구독자 수 50만 넘어서 100만 달성을 기원합니다. 부산 파이팅! 김복준 파이팅! 뉴스파이터도 파이팅! 사건 의뢰는 참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와 김복준 교수님과 같이 아마 첫 테이프를 끊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김복준의 사건 의뢰는 승승장구 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염 교수님도 있고 홍 박사님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장희영입니다. 사건 의뢰 부산 토크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 강력계 형사로 사신 김복준 교수님과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토크 콘서트는 사건 의뢰 탑3가 다 한 자리에 모인다면서요. 꽃보다 김복준 교수님, 우리 홍혜진 교수님, 염건영 교수님 세 분과 함께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김복준 교수님 부산 토크 콘서트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이고요. 저는 이제 법원에서 오늘 조정을 잘 끝내고 이제 가는 길인데 조정이 잘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김복준 교수님 사건 의뢰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토크 콘서트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대한민국 형사 김복준, 수사의 전설 김복준. 저는 복준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벌써 한 4년 5년 JTBC 사건 반장에서 뭐 거의 매일 함께 출연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김복준 형님에게 배웠습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의 마음은 김복준 형님의 토크 콘서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교수로 근무했던 조민영입니다. 평소 경찰 선배님으로서, 형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2만 경찰의 위상을 높여주신 선배님,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스타로 부상하신 형님, 정정당당하신 모습이 참 어울리시는 우리들의 김복준 교수님, 선배님의 사건을의 부산토크 콘서트 상황리에 마무리되시길 기원드리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찰연구원장 조동원입니다. 김복준의 사건 의뢰,
부산 토크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복준 교수님은 제가 중앙경찰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가장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셨습니다. 김복준 교수님은 경찰 생활 32년 동안 3,000명의 범죄자를 구속시킨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고, 퇴직하신 이후에도 우리 경찰을 사랑하시고 경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김복준 교수님 파이팅! 복준 형님 콘서트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축하합니다. 이 열정 팬이에요. 최고 최고. 예, 정리코 최고래. 응? 내가 존경하는 거 알죠? 사건 의뢰를 제껴보던 구독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김복준 교수님을 저희 탁구장에 등록하여 요사이는 매일 함께 응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행사 출신답지 않게 유머스럽고 정이 상당히 많은 분이십니다. 모쪼록 콘서트 성황리에 끝내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의뢰 화이팅! 반갑습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21년째 거주하면서 국제 비즈니스 센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오늘 김복준 교수님 사건 의뢰 부산 콘서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콘서트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영상 카메라팀에 근무하는 문지열입니다. 저와 저희 와이프도 김복준 교수님의 팬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김복준의 사건 의뢰 부산 콘서트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화이팅 하시길 온 가족이 응원할게요. 김복준 교수님 하나 둘 셋 화이팅!